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알아봤던 게 원시별, 전주결성, 주결성 이렇게 가는 거 보이시죠? 이 원시별, 전주결성은 어쨌든 성운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무슨 힘을 받아서? 중력을 받아서, 그쵸? 그래서 중력을 받아서 중력 수축을 통해서 전주결성과 원시별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는 중력 수축 에너지로 빛을 주로 낸다고 했었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빛을 내다가 중심의 온도가 천만 K에 이르게 되면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주결성으로 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이후에 단계는 질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 태양하고 비슷한 애들은 주변부가 이제 주결성 끝난 다음에 수축을 하다가 주변부, 바로 중심에게 외곽층이죠. 외곽층이 수소핵융합 반응을 하게 되면서 팽창을 빡 하고 중심핵 부분은 수축을 하면서 헬륨핵융합 반응을 하는 바로 적색거성 단계를 거친 다음에 거기까지만 핵융합 반응을 하고서 중심핵은 쪼그라들어서 백색혜성이 되고 외곽층은 퍼져나가면서 행성성운이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배보다 무거운 배들은 초거성 단계를 거치면서 핵융합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크기가 무지하게 커지면서 가운데 계속 가장 바깥쪽은 수소지만 그 안쪽은 한 단계씩 핵융합 반응을 더하면서 최후에 가장 안쪽에는 철까지 만든다. 그런 다음에 중심핵이 붕괴가 되면서 초신성이라는 단계로 뻥 하고 터진 다음에 초신성 잔해가 되고 중심핵은 붕괴된 다음에 중성자별하고 블랙홀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별의 진화의 전체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 자, 이제 다음 단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66쪽이요. 교과서 166쪽. 다음에 교재는 120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할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별에 대해서는 다 살펴봤어요. 별의 물리량부터 시작해서 H활동랑 별의 분류법, 그 다음에 별의 진화 과정까지 아주 긴 시간 동안 이제 살펴봤는데, 이 별에 대해서는 이제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우리가 우주 탐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우주를 나가보고 싶은 이유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뭐 단순 호기심 충족일 수도 있고, 그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넓고 넓고 광활한 이 우주 공간에 우리 인간만이 지적 생명체로 살고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항상.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지구 말고도 생명체가 살고 있는 다른 천체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곳에 또 생명체가 살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래서 또 살고 있는 생명체를 알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있습니다. 즉, 외계 생명체에 대한 궁금증은 항상 있죠. 그리고 그들이 발달한 문명이면 같이 교류를 할 수 있거나 있거나 또는 뭐 전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바깥쪽에 있는 우리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들에 과연 생명체가 살고 있는가?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룰 건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오늘의 배울 내용은 바로 외계 행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자, 외계 행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좀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성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바로 우리 지구 같은 애들이죠, 그쵸? 바로 우리 지구는 태양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구형의 이제 천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 그런 애들이 우리 태양계에만 있을까요? 물론 아니겠죠, 그쵸? 그래서 태양계 바깥에도 행성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그런 애들을 바로 외계 행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외계라는 게 뭐냐? 외, 바깥에 자, 개, 태양계입니다. 그래서 태양계 바깥에 있는 행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행성들도 마치 우리 태양처럼 어떠한 항성 주위를 공전을 하고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 외계 행성은 우리가 정의를 살펴보면 태양계 바깥이고요. 이 태양계 바깥에 태양과 같은 별이 있는데 이러한 별을 우리가 중심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중심별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행성들을 우리가 외계 행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외계 행성은 어쨌든 지구와 같은 행성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태양 같은 역할을 하는 애는 여기 중심별이라고 제가 써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 외계 행성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생명체가 살고 있는 행성이 있을까를 찾아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먼저 이 외계 행성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자, 그래서 먼저 오늘의 우리 배울 내용은 이 외계 행성을 어떻게 찾아내는가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실 주요 내용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 외계 행성을 우리가 지금부터 관측을 해볼 거예요. 그럼 물어보죠. 외계 행성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자, 요 질문은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건 조금 더 쉬운 문제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행성은 스스로 빛을 냅니까? 못 냅니까? 그렇죠. 스스로 빛을 못 냅니다. 그렇죠? 우리 태양 같은 애들 스스로 빛을 못 내요. 지구에서 복사를 하긴 합니다만 그거는 바로 태양빛을 받은 다음에 내뿜는 것뿐이고 우리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지는 못합니다. 외계 행성도. 자, 그러면 어떠냐? 얘는 관측을 할때한 가지 큰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데 스스로 빛을 못 내고 있어요. 스스로 빛을 못 냅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망원경으로 저 외계 행성이나 어떤 별을 보려면 걔가 내는 빛을 우리가 받아봐야 될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빛을 거의 안 내네? 그러면 우리가 볼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다는 건 직접 관측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외계 행성은 직접 우리가 망원경 가지고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요새 기술이 좋아서 아주 일부는 보입니다. 몇 개는 발견했어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외계 행성은 우리가 직접 관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외계 행성 어떻게 우리가 발견할까? 그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것이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외계 행성 어떻게 관측을 하느냐? 바로 간접적으로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일단 먼저 중요한 부분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직접 관찰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간접적으로 봐야 돼요. 간접적으로 본다는 거 그럼 무슨 의미일까? 요걸 좀 이야기를 해보면 간접적으로 본다는 거는 다른 천체의 변화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다른 그 천체의 변화. 자, 요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두 가지 예를 들어 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자, 제가 지금 여기 머리 뒤에 손을 갖다 놨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 가위바위보를 할 거예요. 가위바위보! 내가 뭐 낼게요? 알 수가 없어요. 안 보이잖아요. 직접 관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얘랑 가위바위보 승부를 해본다고 할게요. 여러분들 보이는 거랑. 가위바위보! 얘가 볼을 냈어요. 근데 얘가 이겼어요. 그러면 이 뒤에는 뭐를 냈을까요? 주먹 냈죠. 주먹. 어떻게 알았어요? 얘가 이겼다는 걸 통해서 얘가 뭔지 파악했죠. 이렇게 얘를 통해서 얘의 존재를 파악한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게 간접적 방법이에요. 그럼 아까 우리가 블랙홀 얘도 요거랑 똡같습니다. 자, 블랙홀 우리가 모든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직접 관찰이 안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블랙홀이 다른 별을 빨아들이는 모습을 통해서 이 블랙홀을 관찰한다 그랬죠. 즉, 빨아들이는 거 얘도 이 별의 변화를 통해서 블랙홀의 존재를 파악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이 외계 행성도 이 외계 행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다른 천체의 변화를 보면은, 아, 이 변화가 외계 행성 때문이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주로, 사실은 주로 얘가 변해요. 중심별. 그러니까, 중심별이 사실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얘가 막 변해. 왜 변하지? 그게 외계 행성 때문이구나, 라는 거를 파악하면, 아, 저게 외계 행성이 있구만, 이라고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중심별 같은 다른 천체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외계 행성을 파악하기 때문에 이 다른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그 방법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식현상, 또 하나는 중심별의 시선속도 변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미세 중력 렌즈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방법 중에서 오늘은 여러분들 한 가지만 살펴보고 끝낼 거예요. 한 가지 바로 식현상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자, 식현상을 이용한 방법, 요거 좀 볼게요. 식현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월식이라고 지난주에 있었죠? 개기월식, 그쵸? 하늘이 빨갛게 되는 무슨 블러드문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자, 요게 여러분들, 그럼 월식이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달의 빛을 태양이 이렇게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를 해야 되는데 그 앞에 지구가 딱 가로막은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태양빛을 가린 겁니다. 즉 여기서 식자는 뭐냐면 가릴식자예요. 가릴식자. 가리식. 그래서 가리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식현상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이 식현상을 가지고 어떻게 외계 행성을 파악했느냐. 자 간단히 원리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달, 지구, 태양 그게 월식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식현상으로 외계 행성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가 뭐를 가리느냐 바로 외계 행성이 중심별을 가리는 거예요. 자, 누가 누굴 가렸냐? 외계 행성이 중심별을 가린 거예요. 자, 근데 외계 행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심별 주위를 도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별 주위를 도는 이 외계 행성이 가리는 겁니다. 어디서? 우리가 볼 때요. 우리가 볼 때 딱 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보세요. 얘가 중심별이고 얘가 외계 행성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좀 더 알아보실게요. 얘가 외계 행성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중심별이 있고 외계 행성이 도는데 외계 행성이 지금 이렇게 위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어때요? 지금 중심별의 앞을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외계 행성이 딱 막아서고 있죠? 여러분들 보는 방향에서.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얘를 딱 가려버립니다. 지금. 그렇죠? 이렇게 가리는 현상을 바로 식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식현상이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게 이번 단어의 핵심이에요. 자, 오늘의.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중심별, 얘는 스스로 빛을 냅니다. 그래서 얘가 내는 빛, 여러분들한테 딱 쏴서 들어와요. 그러면 얘 밝기, 즉 광도 또는 절대 등급 같은 거 우리가 측정할 수 있죠. 근데 이 앞에서 이렇게 중심의 앞에 외계 행성이 와서 이렇게 딱 가립니다. 그럼 어때요? 별이 이 외계 행성은 안 보입니다. 참고로 안 보이지만 얘가 이 빛 중에서 일부를 이 외계 행성이 가려 막아버리죠. 그러면 우리 지구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그렇죠. 빛의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빛의 양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뭘 보는 거냐? 여기서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 이 외계 행성이 중심별을 가리다 보니까 중심별의 광도가 낮아지게 보이게 돼요. 밝기. 즉, 좀 더 평상시보다 어둡게 보인다는 거죠. 이 어둡게 보이는 게 누구 때문이다? 이 외계 행성 때문이라고 우리가 파악을 하면 이 중심별의 밝기가 어두워지는 것만 보더라도 외계 행성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식현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렇게 가리는 식현상으로 인해서 지구에서 볼 때, 이 광도가 어둡게 건치게 되는 거, 요거를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식현상을 볼 때 먼저 한 가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 식현상을 관측하기 위한 조건이 좀 하나 있습니다. 그거 좀 잠깐 볼게요. 여기 보세요. 얘가 외계 행성이고 얘가 중심별이에요. 얘가 중심별, 얘가 외계 행성. 자,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볼 때 외계 행성이 가립니까 안 가립니까? 중심별을 안 가리죠. 이렇게 되면 식현상이 관측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죠. 이렇게 움직이면 가리죠.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가립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 지금 보세요. 이렇게 움직여야지만 이제 가리는, 여기서 이렇게 이제 가리는 현상이 딱 하고 나타나게 되는데 얘가 지금 도는 게 결국엔 얘가 도는 길을 우리가 공전 궤도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자, 이것 이렇게 되면 공전 궤도가 요 면이죠. 이렇게 돌고 있으면, 이렇게 돌고 있으면 공전 궤도가 요 면입니다. 요 면, 그쵸? 그래서 이 공전 궤도 면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 정확히 써드리면은 이 조건이, 그래서 우리가 이 외계 행성에 공전 궤도 면이 이 공전 궤도면이 우리가 지구에서 요 여러분들 지금 화면 쪽에서 이렇게 보는 방향이죠. 제 저를 보는 방향이 이 방향하고 어때요?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이 행성의 공전 궤도면하고 관측자
관측거리가 다 지구에서니까 사실 지구에서예요. 지구에서. 지구에서 볼 때, 지구에서 볼 때 시선 방향이 비슷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필요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공전 궤도면하고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이 시선 방향하고 서로 비슷해야지만 우리가 나타납니다. 만약 이렇게 돌면 어떻습니까? 시선 방향은 여기인데 공전 궤도면하고 딱 수직이죠. 수직이면 안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로 비슷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두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뭐 할 거냐면 그럼 이제 실제로 이렇게 이제 식현상이 나타날 때 어떤 현태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걸로 외계 행성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교과서 167쪽 위쪽에 있는 그림, 교재는 120쪽에 그림 하나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 그림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우리가 그 원래 중심별도 어쨌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망원경으로 보면은 무조건 점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점으로 그려놓으면 여러분들이 따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큼직하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외계 행성이라고 하는 애가 여기가 이제 중심별이에요. 얘가 중심별. 자, 중심별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계 행성이 이 중심별 주위로 돌고 있는데 방금 우리가 이제 조건 살펴봤을 때처럼 이 시선 방향하고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서로 비슷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행성이 앞뒤로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외계 행성이 이 중심별보다 뒤쪽에 있을 때는 사실 별일 없습니다. 그죠? 근데 앞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앞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 과정에서 중심별을 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림으로 표시해보면 외계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외계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이렇게 나타나고 외계 행성이 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걸로 보인다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계 행성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는데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냐면 여기서 그림으로는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만 우리 지구에서는 얘가 관측이 안 됩니다. 얘가 관측이 안 돼요. 스스로 빛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관측이 안 되고 얘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러면 뭐냐? 얘의 밝기를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밝기. 얘 밝기. 자, 그래서 지구에서 이제 관측을 했을 때 밝기가 여기 여러분들 나타나 있는 이 그래프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가로축은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은 밝기요, 밝기. 밝기. 자, 그러니까 이 별의 광도를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한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광도는 아니고 우리 지구에서 볼 때 밝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 겉보기 등급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근데 이거 상대적인 거고요. 자, 상대적으로 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별을 봤을 때 이 별에 보이는 밝기가 이만큼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1이라고 넣을게요. 1 그냥 상대적인 값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별다른 일이 없이 이렇게 중심별을 관측을 하면은 중심별의 광도가 밝기가 1로 관측이 된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보세요. 외계 행성이 여기에 위치할 때는 따로 가리는 일이 없으니까 원래 밝기 그대로 잘 보이겠죠. 그래서 이 시간대에 밝기는 1이 됩니다. 1 그대로. 자,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광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가 했더니 외계 행성이 여기 올 때까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 올 때까지. 자, 그러면 외계 행성이 여기 올 때까지는 그대로 밝기가 유지가 되다가 여기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슬슬 요만큼을 가리기 시작을 하죠. 요만큼을. 그렇죠? 요만큼씩 가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가리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밝기가 점점 떨어지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이제 광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광도가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볼 때. 그랬다가 얼마나 떨어질 거냐 했더니 여기 움직일 때까지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요만큼 이상 외계 행성이 이 중심별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외계 행성이 자기가 보이는 크기만큼만 가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올 때까지는 얘가 이렇게 해서 밝기를 이렇게 낮추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밝기를 낮추고선 이 상태에서 얘가 이제 계속 또 공전을 하겠죠. 이렇게 공전을 하면은 여기 올 때도 역시 밝기가 똑같이 이렇게 유지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유지가 되느냐? 여기 있을 때까지. 여기 있을 때까지. 해서 여기 올 때까지는 밝기가 이렇게 또 이제 어둡게 유지가 되다가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면 또 여기까지 오면서 빠져나가겠죠? 이 과정에서 다시 이제 광도가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러고선 이렇게 이제 지나가면 다시 원래 광도를 회복하는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서 지구에서 이렇게 이제 관측을 하면은 이렇게 중심별의 밝기가 이렇게 이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잠깐만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밝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중심별이 왜 어두워질까? 근데 이게 보세요, 여러분. 이 외계행성은 어쨌든 중심별 주위를 계속 공전합니다. 그러면 일정 시간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겠죠.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시간이 지나면은 또 이렇게 가리는 게 또 반복이 되고 또 시간 지나면 이렇게 어두워지는 게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럼 보니까 지금 중심별의 밝기가 주기적 아주 일정하게 주기적으로 어두워졌다 밝아졌다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게 우리 지구에서 관찰이 됩니다. 이렇게 관찰이 되면 왜 별이 갑자기 어두워지지? 별다른 일이 없는데? 그 이유가 바로 얘. 이 외계 행성이 가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외계 행성의 존재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식현상을 통한 파악 방법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 알 수 있는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자, 그 두 가지가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게 될 텐데 그거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지금 이걸 가지고 알 수 있는 사실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여기를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지금 밝기가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또 그 다음에 한 번 더 여기서 밝기가 또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위치가 외계행성의 위치가 똑같죠? 즉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 외계행성이 이 중심별의 주위를 한 바퀴 돌았다라는 얘기예요. 한 바퀴 돌았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뭐냐? 여기서 여기까지의 시간 간격을 보고선 우리가 얘의 공전 주기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요거.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첫 번째는 바로 얘, 이 외계 행성이 이 중심별 주기를 도는 이 공전 주기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파악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건 이 공전 주기고, 자,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건 뭐냐? 자, 여기 보세요. 원래 밝기가 1이었다가, 얘가 지금 밝기가 이만큼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쵸? 사실은 이게 한 1%에서 2%가량밖에 이제 감소를 하진 않는데, 어쨌든, 여기서 요만큼 밝기가 어두워졌어요. 이만큼, 그쵸? 자, 이 밝기가 어두워진 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잘. 이 중심별을 여러분들 보시면 이 중심별을 지구에서 볼 때 지구에서 보이는 밝기를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이게 겉보기 등급에 좀 대응되는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밝기를 수식으로 여러분들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교재에는 수식이 없는데요. 근데 요새 수식으로 좀 풀어야 되는 것들이 가끔 나오기 때문에 요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 중심별이 우리 지구에서 보이는 밝기가 어떻게 우리가 이제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했더니 우리가 앞에서 슈테판 볼츠만 할 때 단위 면적 가로세로 1m, 즉 넓이 1제곱미터에서 나오는 빛의 양을 우리가 슈테판 볼츠만 시기로 표현을 했었죠. 어떻게 표현했나 했더니 시그마 T의 4제곱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표면 온도의 4제곱을 비례한다고 했었어요.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되는데, 자, 근데 보니까 지금 이게 우리 눈에서 이렇게 보이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 면적만큼만 곱해주면은 우리 지구에서 보이는 밝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 별의 반지름 R이라고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밝기는 파이 R의 제곱이에요. 원의 면적이니까. 네,
원은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파이,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밝기가 돼요. 이 중심별의 밝기는. 이 중심별의 밝기. 자, 근데 이 중심별의 밝기 요만큼이 바로 1인 겁니다. 요거 요거 요거. 그래서 요 밝기가 여기에 대응을 해요. 기본적으로. 자, 근데 얘가 왜 어두워졌냐 했더니 바로 요만큼을 요만큼을 외계 행성이 가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죠? 요만큼을 가렸어요. 자, 그럼 보세요. 예, 이 중심별의 원래 반지름은 R이에요. R. 이 외계 행성의 반지름은 소문자 R이라고 표시를 해볼게요. 소문자 R. 자, 이렇게 했을 때 결국엔 요만큼의 면적을 가리잖아요, 여러분. 그쵸? 맞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만큼 어두워졌을 때, 가렸을 때의 밝기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가렸을 때 밝기는 원래 밝기에서 요만큼의 면적을 빼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니까 원래 밝기 이거죠? 방금 위에서 쓴 거 그대로입니다. 여기에서 저 소문자만큼, 소문자 반지 요만큼의 밝기를 빼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요만큼 면적만. 이만큼 어두워지니까. 자, 그럼 어때요? 이거 시그마 T 내려서 묶으면 뭐 이렇게 해서 아무튼 대충 묶을 수 있겠죠, 여러분? 묶는 건 너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보세요. 자, 그러면 얘가 결국엔 이 외계행성이 이만큼의 면적을 가리는데 이 면적이 크면 클수록 밝기가 어떻게 될까요? 많이 어둡게 보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얼만큼 가리냐 했더니 이게 바로 외계행성의 관련이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요 반지름의 제곱이잖아요. 즉,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더 중심별을 많이 가리게 되겠죠? 그러면 중심별의 밝기가 더 어둡게 보일 거라는 얘기예요. 정확히 말하면 반지름의 제곱이죠. 그럼 어떠냐? 만약에 반지름이 두 배가 된다? 그러면 가리는 면적은 제곱이니까 네 배가 되죠? 그럼 밝기가 네 배만큼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외계행성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고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외계행성이 크면 클수록 식현상이 약하게 나타날까요? 강하게 나타날까요? 그렇죠. 강하게 나타나는 걸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식현상은요, 이 큰 외계행성일수록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큰 외계행성, 우리가 지구나 목성 같은 애들 중에서는 보통 목성 같은 애들이 잘 발견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교재 마지막 부분 보시면 120점 맨 밑에 4번 식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 어떠냐? 중심별이 많이 가려져야 되는데 그 방법은 뭐냐? 행성의 반지름이 클 때다. 그렇게 이제 써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린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